승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밌게 배우고 맛있게 스윙내자 런앤런 오현진 팀장입니다. 이번 한 주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매는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지수는 상승하지만 내 종목은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마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의 질을 판단하는 지표로 등락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락 비율이라는 것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상승 종목이 하락 종목 수보다 적은 그런 시장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특정 종목의 쏠림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종목을 빠르게 바꿨다가 또 물리실 수도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분석한 종목이라면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 어느 정도는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마라톤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가끔 돌부리에 넘어지거나 쉬더라도 결국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자산은 지키는 가운데 기회를 잡는 것. 너무 빠르게 움직이지 말고요. 종목에 대한 분석에 철저히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한 주도 먼저 시황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의 등락이 크지는 않으니까 시황적인 부분에서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체크할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 포인트들은 제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주가지수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일봉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은 제가 주봉을 가지고 왔어요. 주봉의 흐름은 장기적인 주가 흐름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코로나로 인한 급락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주가가 꾸준하게 회복되는 모습이었는데 지금 최고점을 돌파를 일단은 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안착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의 고점을 돌파하기까지는 추가적인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은 뭐냐?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을 보시면 이전 대비해서는 거래량이 조금 더 올라오기는 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더 부족해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좀 더 활성화되면서 고점을 한 번 더 쳐줘야 상승 추세로 안착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음 주가 그 상승 추세 여부를 결정하는 맥점의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5일선, 5주선을 주봉상 5주선을 지키면서 거래 대금을 폭발시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원달러 환율 중요한데요. 최근에 약간 리스크가 했던 게 뭐냐면 환율의 급등이에요. 네,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급등했죠. 제가 박스권으로 이제 그려놨는데 이 검은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검은 선의 환율을 위로 뚫고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이 환차손에 대한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이 검은 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보면요. 1140원 선을 돌파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이 안쪽에 있다면 일단 환율은 안정권. 하지만 이 위로 환율이 올라온다. 외국인의 매도가 커질 수 있습니다.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은 제가 뭐가 좋다 그랬죠? 원화 강세와 원화 약세 중에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언제나 안정이 중요해요. 근데 이번 주는 안정되지 않았어요. 급등락이 심했죠. 다음 주에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된다면 시장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환율 추이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저는 이제 반도체주가 다시 한번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번 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단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DXI 지수라는 것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평균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XI 지수 추이를 보시면은 꾸준하게 우상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어요. 반도체는 공급자 우위 시장. 그러니까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이고 앞으로도 이런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앞으로 DXI 지수의 상승이 이어진다는 가정에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수급이 들어올 수 있고 그동안 부진했던 반도체 장비주, IT 부품주까지도 수급이 유입될 수 있다고 보니까요. 이 DXI 지수의 꾸준한 우상향 그리고 반도체주의 재반등 다음 주에는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마지막 내용인데 폴리실리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폴리실리콘은 이제 태양광 기초 소재죠. 네, 폴리실리콘부터 시작해서 뭐 셀, 모듈 이렇게 이제 발전 과정을 거쳐 나가는데 최근에 친환경 관련된 종목은 주가가 어때요? 별로 안 좋습니다. 네, 주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에요. 폴리실리콘 가격이 완전히
바닥을 쳤죠. 바닥을 쳤다가 최근 들어 저점에서 올라오는 흐름입니다. 이 폴리실리콘 가격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이어진다면 친환경주의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다시 꺾인다라고 한다면 친환경 관련주도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좀 부진하죠. 만약에 이런 종목군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폴리실리콘 가격이 우상향을 보이는지를 보시고 먼저 종목을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시황에서는 그 반도체와 태양광 그리고 친환경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들을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말씀드린 그 환율, 그다음에 DXI 지표,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폴리실리콘 가격 이런 추이를 주목하면서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